얘기를 드리자면 산소를 이장을 했다. 그리고 혹은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자리에다가 산소 자리를 볼때몇 자리를 냈거나 아니면 산소에 물이 차거나 짐승이 파먹었다. 아니면 비석이 어느 집에는 있고 어느 집에는 비석이 세워진 데가 없다. 그리고 아직 지금 잘 살아있는데 산 사람에 대한 묫자리를 벌써 지정을 해놨다. 그걸 가묘라고 하죠. 그래서 산 사람 자리에다가 벌써 묫자리를 다 지정해놨다. 그리고 아니면 윗조상의 묘가 아랫조상의 묘로 내려와 있거나 순서가 바뀌어 있거나 그거를 영미바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산소가 있는 조상은 있고 없는 조상은 없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선산을 없앴다. 산소가 아예 없어지고 소실되고 도로가 났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산바람이다, 묘탈바람이다, 이렇게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증상 중에 산소를 이장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쓰러졌다, 산소를 이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가 났다, 혹은 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금전적으로 크게 없어질 일이 생겼다, 아니면 꿈자리에 조상이 계속 나타나서 뭔가 알아달라는 표시로 신호를 계속 보낸다 라는 느낌을 받을 때는 산의 문제, 그리고 산에 탈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 같은 무속인에게 와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걸 풀어줘야만 그 현상이 해결됩니다. 그냥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계속 간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혹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막히는 거는 아닌지, 금전적으로 너무 막혀 있고 건강으로 너무 치고 우리 집에 아팠던 사람이 이렇게 있고 남자들이 다뭐 살면서 계속 단명을 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집에 있는 산소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산에 대해서 산소 산바람, 묘탈바람 에 대해서 어떤 증상과 원인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해원당 백호선녀입니다. 산의 문제를 제일 많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